2015년 12월 17일, 여기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많은 이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곳. 이 안에 우리 비수행정학과 봉사단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필리핀은 전 인구의 3분의 1이 빈곤층인 극심한 빈곤국가입니다. 특히 일로일로는 필리핀에서 지방재정이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생활환경 및 복지 수준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봉사단은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해주고 올 계획입니다. 아직은 여유로운 모습의 봉사단, 가서 겪을 고생보다는 그 설레임이 더 큰 모양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장장 5시간을 기다려 도착한 이곳은 마닐라 공항. 오랜 비행으로 지쳤을 법하지만 우려와 달리 아직은 씩씩한 모습입니다. 공항에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현지 선교사분의 설명을 듣고 다시 마음 추스려 봅니다. 공항에서의 4시간 대기하고 있던 학생들은 이제야 피곤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일루일루에 도착한 우리는 곧장 아이들을 보러 두만가스 체육관으로 향합니다. 아이들을 처음 마주칠 생각으로 한껏 들떠보이는 학생들입니다. 드디어 25시간 만에 봉사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우려와 달리 필리핀 아이들은 우리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준비했던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네일 아트,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해 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지역은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복지정책과 재활보조기기 등의 혜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장애를 숙명으로 여기며 더 나은 꿈을 모른 채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해 우리 비서행정학과는 재활보조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R&A의 후원을 받아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필요한 생활필수품인 옷이나 신발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후원받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봉사단은 그간 길었던 이동 시간도 잊은 채 아이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필리핀에서 길었던 첫날이 지나갑니다. 다음 날 두 번째 마을인 사바오 마을로 떠났습니다. 이곳에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료기와 생활필수품을 전달하였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대학교회의 워십 공연. 비가 장대같이 쏟아졌지만 우리의 뜨거운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언제 또 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아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우리가 느낀 것은 사랑합니다.